상초월 개성 만점 5천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뜨거운 녀석들이 찾아왔다. 놀랬어요. 처음입니다. 예, 지금 봤어요. 여기는 굽는 방법이 충격이에요. 충격. 쌀쌀한 날씨 두 팔 벌려 환영하게 하는 후끈한 불판 요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부산에서 고기 좀 먹어본 사람이라면 빼놓지 않고 들른다는 특별한 집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아니, 부산이라 그래가지고 바닷가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산골인데 여기는 기장군 산골입니다. 예, 무슨 예.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황토 방도 특별하고 화덕도 특별하고 또 구워 드시는 방식도 특별합니다. 들어가시면은 모든 게 다 뜨끈뜨끈합니다. 가게 안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진 찍기 바쁘다 바빠? 아, 뭐 찍는 거예요? 여기 신기해. 보고만 있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불판? 그 크기가 무려 3m.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한다. 놀랬어요. 처음입니다. 예, 지금 봤어요. 맛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초대형 사이즈를 자랑하는 불판은 기름기는 쏙 잡아내고 육즙은 그대로 살려준다고? 연하고요. 육즙이 입안에서 너무 많이 흘러나와요. 코가 숙이져요. 소고기에다가 목살에다가 예. 육회공은 다 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화려한 불쇼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만 봐도 눈이 즐겁다. 화끈한 맛 제대로 즐기려면 테이블을 불바다로 만들어야 만날 수 있다는데. 너무 멋졌어요. 대우받는 느낌? 불판이라 그런지 훨씬 더 맛이 있고 살살 녹아요. 이곳의 화끈한 불맛은 바로 사장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전기 방식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순수하게 장작을 떼서 예. 입구 쪽에서 불을 떼면은 끝에 네. 있는 화덕까지 돌판까지 뜨거워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렇게 해야 220도 정도 이게 화덕이 돌판에 열이 올라옵니다. 구들장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기에 자격이 필요하다고. 등심 1등급 이상의 등심하고요. 돼지고기 목살, 삼겹살, 그다음에 야채나 여러 가지 해산물도 구워 드실 수 있도록 네. 저희 돌판이 뜨겁고 화력이 높다 보니까 네. 얇게 썰으면 네. 돌판이 붓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2cm 이상 되게끔 썰어서 네. 이제 구워 드실 수 있도록. 단장을 끝낸 두툼한 한우 등심과 돼지고기를 구들장 위에 착착 올려 구워주면 완성!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